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73년에 태어나신 개축년생 소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도 신년운세 주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거 펼치기 전에는요, 샤워하고 요가도 한 시간 정도 하고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은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땡스 버튼 클릭하셔서 운영에 필요한 커피값 정도 후원 주시면 큰 힘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이나 채팅창에 고정으로 제가 달아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튀어나갔는데 가져와서요. 자, 풍레익에서 풍화가인으로 바뀌는 개가 나왔네요. 자, 우리 73년에 태어나신 토끼분들은 올 2023년도 개묘년에 토끼에 크게 막 대박이 터지는 건 아니더라도 우선 먹고 사는 부분의 의식주 부분에서는 보장을 받는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단 자신의 그릇에 넘치도록 욕심은 금물이고요. 이사나 매매라던가 이제 문서에 도장 찍고 사인 찍고 이런 것들은요, 되도록 보류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좀 고생만 생기고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일이 성사가 좀 잘 안 되는 번거로운 간섭들이 많이 벌어져요. 내가 현재 어떤 30평짜리 집에 있다. 혹은 뭐 20평짜리 집에 있다. 조그만한 원룸에 있다. 그렇다면은 무리하게 이동하시기보다는 기존에 현재 있는 것들을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낫지 괜히 이걸 현금을 남기기 위해서 좀 더 가격을 올려서 모른다거나 또는 무리하게 내가 넓혀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한 해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지인 또 이제 예전 같이 일했던 그 직장의 상사 이런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도움,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 이런 것들이 큰 당락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좀 많이 끼치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또 현재 연인과의 사이 또는 부부간의 금술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별로 좀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도 상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시거나 또는 좀 우리 사이가 좀 좋아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서 이것들이 눈녹듯이 사르르 풀립니다. 또 건강도 많이들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좀 쉬어가셔야 되세요. 사실 올해. 올해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는 무리하게 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요양을 가시거나 아니면 몇 달 정도라도 반년 정도라도 좀 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재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되도록이면 좀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 혹시 심각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성의 없게 질문하지 마시고 개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주를 보시는 것이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상담 신청 따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년도 개면연에 내가 어디로 이제 좀 바람 쐬러 가고 싶다. 이것도 사실 좀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짧게 다녀오시고 집을 오래 비우시는 것도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크게 나누어서 사업운과 직장운, 월별 흐름, 주역 타로로 이 주역을 응용한 타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운, 12달 흐름 보고 애정운, 12달 흐름 보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1년 한 해운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좀 나는 디테일하게 흐름 보고 싶다 하시면 제 타로 영상 같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1월 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괴를 봤을 때 우선 73년생 우리 소띠분들은 1월부터 첫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있고요. 사업과 직장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더 도와줘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 미뤘던 일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때때로 늘어지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이거 타이밍이 왔을 때 추진을 하셔야 되시고 꽤 먼 곳에서도 내게 이로운 제안이라든가 그런 소식들도 밀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바뀌게 되는, 띠가 바뀌게 되는 2월 달의 상황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리위아르크가 나온 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불이 이렇게 막 사방으로 뻗치고 있는 그런 괴 모양새인데 우선 1월에 이어서 2월 달도 내가 오히려 좀 사고 싶었던 걸 넘치게 구매를 시도를 할 정도로 금전운이 잘 돌아가요. 금전의 흐름이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아, 나 요즘 좀 괜찮아.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어. 이렇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나았는가 이거는 또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지금 2월 달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라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일들에 대해 이제 손을 대게 돼요. 그래서 짧은 일들, 뭐 자잘한 일들, 작은 물건들은 잘 내가 굴릴 수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뭐 명예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계약을 하시거나 약속을 하실 때 하나씩 빠뜨릴 수가 있어요. 문서적으로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을 때, 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데 2월 달에는 나의 판단만 믿지 마시고 되도록 전문가나 꼼꼼한 분들께 일에 대한 조언을 좀 구하셔서 실수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봄이 다가오는 3월 달 운도 한번 살펴볼게요. 3월에 제가 집어든 괴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좀 지나치다, 내 욕심이 좀 과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이 괴의 이름은 태풍대가거든요. 금전적으로는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이 나쁜 편은 아닌데 이제 밸런스가 좀 깨질 수가 있어요. 2월에 좀 과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썼다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월에 나가는 돈이 살짝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셔야 되는데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아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한번 해봐서 나쁘지 않겠지 싶어서 모험심을 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3월달에 공사가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공과 사가 불분명한 일 이건 뭐 친구인지 직장 동료인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요구 조건에 계속 끌려다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안팎으로 조금 들여다보셔야 되시고 웬만하면 공적인 일에 좀 초점을 맞추세요. 사적인 일보다는. 그리고 사적인 일이 공적인 일에 침범을 많이 한다고 싶으시면 과감하게 잘라내셔도 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셔도 되시고 그게 본인에게 이로운 현명한 선택이 될 거니까요. 이제 4월 달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4월달은 지금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는 땅이고 풍은 바람이에요. 4월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노력들이 보상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조금 상반기 중에서도 1월 다음으로 많이 커져 있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일을 하시기보다는 이 양력 4월달에는 전혀 뜻밖의 일, 새로운 일, 내가 안 해봤던 일에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배워서 해야만 되는 일, 또 금전적으로는 바로 지금 딱 점프는 안 되지만 이걸 했을 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한 방향 지시, 또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 당장 어디 가서 파견 근무를 하셔야 된다. 혹은 이번 일을 좀 잘 하셔야 하반기에 잘 풀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지시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좀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5월 달에는 어떻게 되는가? 5월 달에는 입하가 이제 들어와서 사주적으로는 여름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제가 들고 있는 괴는 바로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예요. 5월은 조금 더 더워지기 시작하지만 행사도 많고 가정적인 달이 되겠죠. 금전적으로는 당연하겠지만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회전이 아주 괜찮습니다. 돈의 흐름이 괜찮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하고 좀 구설수가 좀 얽힐 수가 있어요. 뒷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제안을 해준다거나 또는 특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달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크게 변해요. 5월 달에. 기존에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생기고 또 현재 같이 회사를 이제 몸담고 있는 동업자나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크게 떠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6월 달은 이제 확실히 여름이죠. 풍산점이란 괘가 지금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예, 월 초보다는 월 하순으로 갈수록 점점 더 돈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뜻밖의 횡재수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월 하순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것이 좋고요. 미래를 위해서 담보성 약속을 해두시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실적을 얻기보다는 작은 일들이 본인에게 쉬워 보이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휴가철이 들어왔죠. 7월달. 아, 7월은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괴의 이름이 지산겸이기 때문에 지금 허수아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의 그릇을 알아야 하고 분수를 알아야 하는 그런 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 흐름이 7월에는 좀 다운이 됩니다. 나가야 될 돈 또는 현금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 휴가를 보내야 된다거나 또 여유가 없어지고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곳으로 내가 돈을 돌리기보다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부에서 지금 새는 돈은 없는지 또 엉뚱한 일에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천천히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재고조사 같은 것도 7월에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휴가가 끝나고 난 8월 달. 자, 8월에 지금 괴는요. 8월에는 택천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뭔가를 지금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8월에 예비가 되어 있어요.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되세요. 그런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거나 8월에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좀 방만한 경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결정에 내가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8월에 아마 예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의 사활이 결정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어떤 손님들이 봄쯤에 어떤 미팅을 하고 갔는데 이 8월 달에 또 2차 미팅이 있어서 이게 회사의 사활이 걸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어떤 소개를 해준다 또는 뭐 보증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가을이 들어오는 게 8월이기도 한데 그게 끝나서 9월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 9월 달로는요. 9월은 가을이 또 깊어졌잖아요. 천둥번개 아래에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이렇게 지금 있는 괴가 나왔고 9월은 아마 이게 맞다면 역시 전달에 이어서 큰 재물은 없지만 이렇게 자잘하게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보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바빠져요. 1년 흐름 중에서 가장 바쁜 것이 9월 달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또 다음 회사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9월에 새로운 곳으로 이동도 됩니다. 크게 이동이 되실 거고 확실하게 내가 문서에 사인을 하고 또 점검을 해뒀던 일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충대충 했던 일들은 9월에 한번 이제 된통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상반기 대비를 해두셔야 9월에 위험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론을 맞이했을 때 별탈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 가을의 끝 달이 이제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물이 흘러가서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은 그 노력에 비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꽤 커요. 이 10월 달에. 왜냐하면 모여서 바다가 되는 흐름이니까. 하고 있던 일을 계속 쥐고 있다면 10월 달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요. 매출이 쑥 올라가거나 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외부의 어떤 그 입소문이 좀 좋게 나서 명예가 상승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 아주 좋은 운으로 기다리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망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너무 지나치게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시시각각 보고에 가깝게 나의 모든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셨다. 그렇다면 별로 남는 소득은 없습니다. 자, 11월 달도 한번 볼게요. 입동이 이제 들어와서 권위지라고 하는 다 받아들이는 형태의 괴가 나왔습니다. 음이거든요. 모두 음이에요. 자, 11월은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또 어떤 상황이 될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받아들이는 거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채용자가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동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대방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달이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한정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양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하고 여기까지 내가 어디까지 포용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도 요구가 되는 달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내가 좀 기다리고 오히려 좀 더 내어줘야 되는 약간의 손해가 예상되는 달이 되고요. 영업 하시는 분들께는 11월 달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12월 달 보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은 대설이라고 해서 눈이 펑펑 많이 오는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죠. 자,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현재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12월 달에 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실제로 나가는 돈이 좀 많은 달이에요. 고정비가 많고 그래서 본인의 그릇을 잘 알아야 되고 함부로 어떤 대출을 벌인다거나 장기 계획을 벌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일에 관심을 충분히 쏟으셔야 되시고 다른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으시면 안 돼요. 또 방만한 경영을 하면 안 되시는 상황이라 뭐 상반기 끝나고 나서 저희가 7월 달쯤에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초조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재고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나에게 어떤 지금 부족한 부분이 고쳐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12월 달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운과 직장운, 금전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운 1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양력이고요. 우선 1월에 첫 스타트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1월에는 과감하게 내가 그 질병에 대해서 초반에 잡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점이 있다면 지금 이 괴 이름은 직택님인데 직택님 땅 아래에 지금 호수가 있는 모양의 괴거든요. 살짝 걱정을 좀 지나치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계단이 붉은색으로 지금 깔려있죠. 생명력이 짧은 게 바로 붉은색이거든요. 심각하게 걱정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데. 내가 이게 혹시 심각한 거 아닌가.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혹시 많이 안 좋은 거 아닌가. 통증 주기가 짧아졌는데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약으로 치유가 된다거나 조금 관찰을 해보다 보면 또 별거 아닌 가벼운 증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게 바로 1월 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달로 넘어가서 양력으로 우리가 또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냐면요. 이 괴는 풍화가인 괴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아까 가정력 어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던가. 그래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같이 식이요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좀 내 건강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자가 필요해요. 뭐 자식도 괜찮죠. 자녀, 자식 또는 배우자. 아니면 친구. 그러면 3월 달로 또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했다 그런다면 결과가 또 좋아야 될 텐데. 자, 3월은 봄에 꽃이 피죠. 자, 산택손 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손을 좀 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드시는 음식도 기름진 거 피하셔야 되고 술도 좀 멀리 하셔야 되고 운동을 일단 좀 시작을 해보세요. 3월 달에. 1, 2월 달은 운동을 굳이 않으셔도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아닌데 3월에는 좀 손을 대셔야 돼요.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걷는 거 1시간까지는 못하더라도 20, 30분 정도도 좀 땀을 빼는 요가 같은 것도 괜찮아요. 4월 달도 한번 살펴볼까요? 4월은 이제 봄이 좀 진행이 된 상태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땅 아래에 하늘이 있는 이 지천태 아주 평화롭고 또 간만에 1월에 이어서 건강이 좋은 상황이 4월 달에 현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방만해지기가 쉽고 3월에 내가 시작을 했던 운동을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계획 자체가 원위치가 될 수 있어요. 난 건강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뭐 조금 먹어보지 뭐 달달한 거 당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분이 음료수에 좀 지나치게 손을 댄다거나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버린다거나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4월 달 상황이. 그래서 조금 허리띠를 조르셔야 되는 관리가 좀 필요한 긴장감을 좀 가지셔야 하는 게 4월 달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 5월 달 입하가 들어와서 여름으로 슥 넘어가는 달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면 위에는 천둥번개 그리고 아래에는 산의 모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산속과 좀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월 달에 제가 좀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늘어질 수가 있다고. 그게 5월 달에도 이어져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5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요가를 하신다거나 건강관리를 4월에 못 하셨다면 이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 6월 달은 어떠한가?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이래서 이제 6월 달로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울하게 지금 다 갇혀 있죠. 이 괴는 바로 택수건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현재 어떤 장소 지금 갇혀 있고 간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역할을 혼자서 도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다면 SOS를 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6월 달에 가서 터진 거죠. 1, 2, 3, 4, 5 기회가 많았는데 6월 달에 이렇게 본인이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도와주세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일을 좀 쉬어야 될까요? 이렇게 SOS를 칠 수 있어요. 그럼 7월 달은 어떠한가? 7월 달은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천은 하늘이고 화는 나의 운이 크게 이제 올라와서 내가 크게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입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눈을 감고 다 벗은 여인들이 춤을 추고 있죠. 실제로 눈을 감는다는 뜻은요. 눈의 이상 증상도 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에서 괜히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나만 힘든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시원시원하게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일도 나는 좀 힘이 붙어요. 7월 달에. 그래서 누군가가 휴가를 가서 그 사람 일을 대신해야 된다거나 또 낮밤이 바뀌는 어떤 그 로테이션 근무제에 내가 7월에 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내 생활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에는 가급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게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떠넘겨버리세요. 조금 무책임한 소리를 듣더라도 아 왜 못해요. 저희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아 나 좀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냥 떠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본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8월 달 이제 넘어가서는요. 지금 화택교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건강 부분에서 좀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현재 일을 그만둬야만 건강이 좋아지는 상황인데도 혼자서 모든 짐을 다 껴안고 있는, 떠안고 있고 껴안고 있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8월달 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셔야 사실 건강이 좋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을 쉽사리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죠.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9월달로 가봤을 때 자 드디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입김이 작용을 하겠네요. 수지부라고 하는 수지비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제들이에요. 오랫동안. 이게 갑자기 아팠다거나 내 건강 이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 만성적으로 약을 써도 안 되고 계속 껴안고 왔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술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을 좀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내 몸에 대체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이 9월달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10월달은 어떻게 되냐면 수산건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제 손에 들려 있어요. 이게 하반기에 또 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고비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요. 이건 확실히 고비가 맞아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지금 막 떠다니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내가 아파서 링겔 맞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가볍게는 또는 병원에 잠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10월 달은 가을의 마지막 달입니다. 누가 확실히 나를 간병을 해주든지 내가 일을 그만두든지 뭔가 지금 브레이크가 필요한 상황이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억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입원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1차, 2차, 3차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멀리 좀 가서 진단을 바꿔야 돼요. 병원이 큰 병원이라서. 내가 사는 거주지와 먼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한번 볼까요? 풍수안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고 풍은 바람이고 수는 물이에요. 환이라는 것은 드디어 풀린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지금 낙엽이 막 흩날리고 풀린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드디어 좀 방향의 차도가 보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대체 의료법을 찾을 수도 있고 오래된 질병을 갖고 계셨다고 그런다면 또는 그동안 내가 병원을 못 가서 그렇지 회복이 빠른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어쨌든 차도가 보인다. 이 11월 달 돼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달 지나서 12월 달. 자, 아주 좋은 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1년의 마지막 달인데
중천건괘라고 해서 하늘 건괘가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괘입니다. 전반적으로 12월달은 좀 평화로워요. 내 몸이 밸런스를 찾고 건강하고 다만 감기 같은 거, 독감 같은 거, 누군가로부터 이게 옮아올 수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운이 흘러가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애정운 월별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1월부터 보겠습니다. 양력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애정운입니다. 드디어 원했던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거나 썸을 탈 수 있는 상황이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아예 못하신 분들은요. 이 사람이 더 나을까? 저 사람이 더 나을까? 이렇게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고 저 사람은 또 저 사람대로 또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고백을 할까? 누구와 시작을 할까? 이러다가 그냥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2월 달. 2월은요. 아마 좀 즐기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인기가 좋을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공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된다거나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으로 삼키고 그 사람을 그냥 의무감처럼 만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감정은 벅차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그게 바로 2월입니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실제 이거는 이제 진짜 만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3월은 봄이 완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는 수집이라고 하는 게거든요. 1월달, 2월달은 그다지 뭐 모난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3월달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1월처럼 내가 쉽게 마음을 못 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남사친일 수도 있고 요즘 말로 여사친일 수도 있어요. 이성으로 된 친구일 수는 있는데 사귀는 관계는 아닌, 그래서 오해를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당신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각자 가정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각자 가정이 있고 애매한 관계, 서로 만날 때는 약간 또 호감이 또 생겨요. 그런데 이제 벽이 있는 거죠. 벽이 있어서 서로가 진실되지 못한, 그냥 겉으로 친구인 척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4월달은 어떠한가? 이건 지금 가족을 뜻하는 괘가 나왔거든요. 이 괘의 이름은 풍화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들도 지금 안고 있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사진, 이 괘를 보시면. 서로 정말 잘 맞아요. 지금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미 상대방에게. 그 사람 마음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일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두 분의 마음은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 서로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잘못된 방법이잖아 하고 서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아니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5월달. 사주적으로는 입하가 들어와서 여름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계절 자체가. 자, 5월달은 가족적인 행사가 많은데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는 이 괴가 윗개 빼고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괴거든요. 이 괴 이름은 산지박이라고 합니다. 즐기기 위한 일회성 만남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진지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만 받고 끝날 수 있고 돈을 노리고 접근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이용하기 위한 서로 솔직하지 못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게 하나도 없는 만남일 수 있습니다. 5월달이. 그러면 6월달은 또 어떠한가? 여름이긴 한데 자 이것도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5월달, 6월달 다 그렇네요. 수산건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좀 아주 어렵게 힘들게 피어있죠. 꽃한송이가. 마음이 착잡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정리하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괴가 나왔다면 6월달은 되도록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서로를 위한 방법이고 서로를 위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7월달로 넘어가서 7월달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이게 하반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지화명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거든요. 지는 땅이고 화는 내 운이 이제 지는 거예요. 태양이 지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알릴 수 없는, 아니면 그 사람으로서 내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주변에 내가 좀 이런 상황이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삼키고 있는 거죠. 하나부터 끝까지 다 비밀이 많아요. 회사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뭐 나이차가 너무 많거나, 또는 나만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냥 어디로 이제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7월달 상황이고, 휴가철이죠 또 묘하게. 8월달은 어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 이 개가 나왔다는 것은, 왜냐하면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지금 이 들고 있는 개가 8월이면은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이 시작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개가 나왔다. 이것은 아마도 드디어 내 마음이 닿는 거죠.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 상황이. 먼 해외에 있었던 분이라든가, 또 이제 별로 생각 없이 만났는데 의외로 잘 맞는 사람이라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만 맞으면 그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걸려서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게 과연 사랑이 맞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뭐 아이가 있다던가, 그 사람에게,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에게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우리 둘이 만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거나, 그 관계가 끝나버리면 서로가 상처가 될 수 있다거나, 생각이 많아질 수 있죠. 그 다음 9월달. 자, 이제 가을이 깊어집니다. 이 개의 이름은 수풍정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멀리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약간 지겹다라는 리딩이 이제 지금 딱 보이는데, 리딩으로 보이는데, 오랫동안 만나왔을 수도 있고 이미 이제 수년을 부부로서 살아온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하셔야 됩니다. 이 개가 났다는 것은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좀 퇴색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좀 신선한 게 많이 떨어지죠. 자, 10월달은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응원해주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축복해주는 분위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완벽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내 사람이 맞는 그런 흐름이고, 또 부부간에 이미 이 괴를 보고 계시다면은 금슬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남녀가 서로 화사하게 웃고 있고 기분도 지금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꿀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는 땅이고 택은 호수인데, 지택님 괴의 뜻 자체는요,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들어와도 내가 거기에 아주 순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공개연애 같은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고, 누군가가 봐도 잘 어울리는 짝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잘 맞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서로 잘 맞아요.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만나실 상황이 11월 달에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12월 달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반기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상처가 좀 큰 상황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괴 자체가 물이 두 개 포개어져 있는 괴인데, 모든 걸 다 쓸어가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헤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깊이 관여가 돼 있고,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는 이미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과의 그런 대인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내게 다가오는 기회들까지 상대방과의 이 교제하고 있거나, 혹은 부부라는 이 족쇄 때문에 내가 놓아버려야 되는 좀 불행의 늪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막 욱하고 올라올 수 있고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게 12월 달에 예비가 되었는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가정 문제에 대한 같이 합석해서 함께 전문가에게 심리치료를 받는다거나, 현실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제가 운영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쓰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